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11월 23일 싱싱한 출석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출석조기는 발화조기보다 약간 더 윗단이 크고요. 아랫단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조기 같은 경우는 튀겨 드시거나 이 윗단 같은 경우에는 구워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요새 그 조기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가성비 좋은 조기를 찾으신다면 오늘 안강망 출석조기 찾으시는 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23일 오늘 유자망 배에서 새벽에 입항받은 160미 참조기입니다. 화면에 보시기에도 선도가 좋고 노란 조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맛있는 조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철인 맛있는 참조기 160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꼭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23일 저희가 오늘 유자망 배에서 싱싱한 140미 파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환상대에 140마리 내에 들어가 있고요. 22cm 내에 중간보다 윗단계인 160미 바로 윗단계 사이즈입니다. 살집이 좀 있는 걸 원하시면 오늘 140미 파조기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1월 23일 저희 완도산에서 오늘 120미 파조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에 입판을 받았는데요. 유자망 배가 오늘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선도가 그만큼 좋습니다. 22cm 내에 좀 더 살이 좀 통통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120미 파조기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조기 특성상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굉장히 싱싱한 파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파조기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인 100미 파조기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 내외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가 좋고 큰 사이즈의 파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싱싱할 때 파조기 데려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